일반적으로 역설은 받아들일 만한 전제로부터 받아들일 만한 추리 방식을 통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가리켜요. 혹시 제논의 역설, 아킬레스와 거북이 역설이라고 들어봤나요?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출발해요. 당연히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훨씬 빨라요. 참고로 아킬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인데 빨리 달리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여러분들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 건 있죠? 그때의 아킬레스가 바로 이 아킬레스입니다. 근데 아킬레스가 100m를 막 달려서 거북이의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 거북이도 나름 앞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또 아킬레스가 막 달려서 거북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면 또 거북이가 어느 정도 앞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가 있어요. 즉, 따라잡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고 그에 따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무한히 더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따라서 결론,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받아들일 만한 전제들로부터 받아들일 만한 추리 방식을 통한 것 같은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도출되어 심지어 그 결론은 완전히 거짓임이 명백합니다. 저랑 거북이랑 달려보면 당연히 제가 금방 따라잡고 역전하죠. 자, 이런 역설을 해결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거짓이다. 두 번째,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던 추리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 세 번째, 전제나 추리 방식에서 도무지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키지 않아도 결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 세 번째 경우는 엄밀히 말해 역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결론이 느낌적인 느낌상 잘 안 와닿는 것일 뿐 아주 건전한 논증인 거죠.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내키지 않음을 극복하고 결론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게 논리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논리는 직관이 닿지 않거나 심지어 직관이 거부하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거든요. 예를 들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란 책을 읽고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은데 그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논쟁을 반박할 만한 그럴듯한 비판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놓고 더 이상 읽지 못했어요. 내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봐. 저는 육식주의자거든요. 제가 강의 중에 소개한 적 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논쟁이 꽤 탄탄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저자의 주장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은 뭐예요? 인류의 멸종입니다. 아무도 자녀를 안 낳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죠.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지죠? 근데 저자는 그게 옳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인류는 멸종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흥미롭죠? 혹여라도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논리적, 사상적 무장을 위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추리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와 거북이 역설에는 0이 아닌 것을 무한히 더해 나가면 그 크기는 무한하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무한급수를 배웠다면 0이 아닌 것을 무한히 더해도 그 크기는 유한할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역전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자, 지금까지의 설명이 재미있었네요. 만약에 역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손병홍 교수님이 쓴 이 책이나 안건훈 교수님이 번역한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수험생을 위한 주의사항, 역설이라고 번역되는 패러독스는 그 정의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여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패러독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시험에 패러독스가 나온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문에 제시된 바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정의가 나오든 간에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재밌죠?